안녕 얘들아. 자, 이번 시간에 153번. 자, AN은 N 플러스 1이래 일단. 그래놓고 얘는 얘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래. 그러면 N은 1일 때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K는 1부터 1까지 AK. 그치? 그러면 A1은 이거는 결국은 A1의 제곱하고 같지? A1의 제곱이야. A1이 2잖아. 2의 제곱하면 4가 되는 것이지. 뭐 아주 가볍게 4 구했고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. 그럼 N은 M일 때 승립 가정을 하는 거지. 그럼 N은 M일 때 승립 가정하는 거지. 그치? 그럼 이제 N은 M 플러스 1일 때를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치? 자, N은 M 플러스 1일 때. 그러면 볼게. N까지. 그치?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거잖아. 똑같은 표현이지. 그치?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걸 풀었네. 푸니까 요렇게 된 거지. 그래 놓고 잘 봐. 얘가 뭐라고 돼 있어 여기?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래서 얘가 요렇게 쪼개진 거 보여? 얘가 요렇게 쪼개졌다는 거. 얘네들은 그대로. 그렇구나. 그 다음에 보니까 얘는 또 그대로네. 또 얘는 그대로네. 그 다음 얘도 그대로네. 아, 그러면 이 요놈들이 요놈들 이 요 밑에 나오겠구나. 여기에 공통되는 게 있잖아. 공통되는 게 그지? 아,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걸 빼면 2AM 플러스 1. 그다음 또 요것도 요걸 빼면 마이너스 1구나. 근데 AM 플러스 1 자 봐. AN이 M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. 그러면 A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가 M 플러스 2란 말이지. 맞니? 자, 그렇게 되면 2M 플러스 4에서 1을 빼면 2M 플러스 2가 되겠지. 아하, 여기에 들어갈 것이 2M 플러스 2라는 게 어렵지 않은 거야. 그래서 얘는 2M 플러스 2고 그러니까 F4를 넣어. 4를 넣으면 10이 되겠지. 어려운 거 아니야? 1번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뭐 쌤이 수학적 기납법은 다 풀어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가볍게 풀어줄게. 그래, 항상 구독, 좋아요 부탁해.